이 얘기를 해볼까요? 아유 그럼요. 어. 이 얘기가 또 요건 예. 때는 빠질 수 없는 이야기. 때는 또. 바야흐로 2010년입니다. 예. 2010년 10월 15일이었을 거예요. 예예. 예. 2010년 10월 15일. 예.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. 지금도 힘들지만 뭐가 힘들었나요? 진짜 그때는 음악적 정체성도 모르겠고 일거리도 없고 코로나도 그때는 안 터졌는데 너무 없고 힘든 거예요. 네. 이미 2010년도 때 이분의 음악 영향도 많이 받은 상태여서 뭔가 이거를 막 녹여들어서 작업을 하고 싶은데 네. 그렇게 뭘 하면 우리나라 그 제작자들이나 네. 그쪽에서 만회하다 비대중적이다 이런 느낌으로 피드백이 오니까 힘들더라고요. 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. 아 이게 뭐 이게 안 맞는 건가? 많이 힘들어했을 때예요. 그때가 저희가 30살 때인데 음악을 반도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했어요. 그 당시가 이분의 홈페이지를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어요. 라이브 소식이 있는 거예요. 그냥 딱 봤는데 그냥 이거는 가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하더라고요. 이분의 라이브를 보고 내가 뭔가 감흥이 없다면 미련없이 그만둘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받았어요. 그렇게 하다가 조이 씨랑 그때 또 통화를 했을 거예요. 야 나 이거 꼭 그냥 봐야 되겠는데 근데 또 조이 씨가 고맙게도 같이 가준다고 했어요. 그때 엔화가 엄청 비쌌거든요. 야, 그 제일 비쌀 때였죠. 무슨 100엔에 1,400원이 넘었어요. 네, 1,400원. 그래서 초밥도 못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. 덮밥만 먹고 네, 계속 돈가스만 그 먹고 뭐라 그러지? 그거 그 덮밥을? 규동. 규동. 뭐 그런 거 먹고 네. 그죠? 그러니까 막 좀 고급진 음식 못 먹었어요. 아예 네. 너무 비싸.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쵸.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. 뭐.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또 그때 토미타 선생님 그 공연만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데뷔 포스터 네. 공연 공연을 두 개를 두 개 봤나요? 티켓 값만 20만 원이 넘었어요. 네. 심지어 이모 외가 때 이모에게 빚을 져서 갔어요. 네. 그래가지고 하여튼 갔는데 공연을 잘 봤잖아요. 네. 공연 그게 또 단독 공연이 아니었고 SMA인가 SME라는 좋은 취지의 캠페인 무슨 공연이었어요. 네. 그 여러 가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마지막 순서였었죠. 선생님께서 네. 조지 씨랑 저랑 네. 또 이제 동생 후배 네. 후배랑 이제 셋이 갔잖아요 그때. 네. 근데 딱 이제 트위터 랩 순서가 딱 왔을 때 전 일부러 이들에게서 좀 돈 떨어서 좀 뭔가 나 혼자 집중하면서 보고 싶다 기억나죠? 혼자 떨었어요. 근데 혼자 가가지고 또 다른 데서 이제 혼자서 봤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? 그 혼자서 이분께서 막 일렉기타 쳤다가 막 안주서 건반 쳤다가 막 정말 양질의 공연이었잖아요. 네. 그리고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곡이 막 그 케미스트리가 개곡목을 나가지고 막 부르고 이러니까 막 뭔가 올라오더라고요. 뭔가 눈물 흘린 건 아닌데 네. 약간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네. 뭐 약간 요 정도. 네. 이 공연을 보고 내가 감흥이 없다면 미련 없이 그만두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확신이 생겼어. 아, 뭐 해야겠다. 예, 안 되겠다. 이거 안 음악 하면 안 되겠다. 나 그냥 굶어 죽더라도 그냥 내 하고 싶은 음악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전환점을. 되게 저의 인생에서는 역사적인 날이었죠. 나왔어요. 그래서 나 저도 이제 담 피려고 이제 그거 갔잖아요. 담 피고 있었잖아요. 근데 갑자기 건물에서 토미토 선생님 매니저분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. 백팩을 메시고 그죠? 눈앞에서 이렇게 나오시니까 몸이 얼어붙더라고요. 우지 씨가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요. 조지 씨께서 제 등을 막 이렇게 진짜 막 힘 주어서 밀면서 야 후회하지 말고 뭐 인사라도 하고 뭐라도 해 어필이라도 해. 아 이건 되게 뭔가 공연이 끝난 건데 피해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. 야 안 돼 이거 피해 주는 거잖아. 근데 조지 씨가 아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후배가 토미타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아니 그것도 제가 시켰죠. 일본어를 좀 잘해서 제가 후배 이름을 부르면서 야 불러! 그래가지고 불렀죠. 선생님께서 아이 그럼 딱 뒤돌아보는데 저는 그게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거든요. 후배가 이제 저희 인사시켜주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음악하는 활동하는 사람인데 선생님 공연 보러 한국에서 입으러 왔다! 와 그래가지고 이제 악수하고 사진 찍고 막 사인 받고 다 했죠 뭐 그때 그죠? 가방 안에서 이제 사인 받으려고 DVD랑 막 CD를 꺼내는데 펜이 안 보이는 거예요. 야 내가 펜 분명히 가져왔는데 해서 에라 모르겠다 가방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뒷바닥에서 민켄 씨가 너무 떠는 게 보여가지고 몸 전체를 떨어버리니까 제가 몰랐죠. 제가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당황을 했죠. 아니 그리고 음악에 경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수그라들었죠. 처음 인사드릴 때 제가 허리가 이렇게까지 갔어요. 그래서 약간 제 한계에 시도한 도전한 느낌이 캠페인 그 콘서트였기 때문에 한 버스에 여러 가수가 다 같이 해서 움직이는 거였어요. 그 케미스트리나 버드씨나 다 선생님 기다리시느라고 못 가고 있던 거예요. 근데 심지어 그 케미스트리 도친 씨인가? 그 버스에 나와서 우리 조금 다 이렇게 봤어요. 이 당시에 이제 아이라디오라고
아이폰 뭐 이렇게 애플에서만 예, 하는 한정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이 예. 있었는데 거기 DJ셨거든요. 예. 음반 추천하고 예. 이런 거. 거기 제가 그냥 아무 기대 없이 그거 갔다 와서 예. 그냥 별 기대 없이 정말 저 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번역기 써가지고 네. 뭐 저 뭐 한국에서 인사 한국에서 왔다던 뭐 빈킨입니다 그래서 네. 너무 공연 좋았고 뭐 엄청 썼어요 네. 6화에서 제가 네. 잊을 수도 없죠 네. 그게 12월이었는데 2010년 12월 오프닝에서 제 사연 읽어버리고 그걸 실시간 듣다가 소리 질렀다니까요 너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동은 있었겠죠 너무 감동이죠 그래서 그 당시 저 가연 씨랑 같이 살았잖아요 네. 제 비명소리로 가연 씨가 달려들었어 야 뭔 일이야 야 읽어주셨어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뭐 이제 뭐 공연 있을 때마다 찾아뵙고 그렇죠. 트위터로 이제 안부 인사도 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성덕이라 그러나 성공한 덕후 그리고 심지어 제가 또 인스타나 이런 데 자주 게시물을 올리잖아요 네. 우리나라 업계에서 어떤 네. 분은 제가 토타 선생님의 제자로 알고 있었대요 당연히 제자겠거니 하고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최근에 선생님 그 뵀을 때 콘서트 6집 앨범 콘서트 때 공연 전에 이제 만났거든요 네. 만났을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국에 저를 그 토미탈의 홍보대사 네. 앞으로도 많이 올려달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하여튼 제 음악 인생에서 뺄 수가 없는 그런 분이고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 음악 작업하는 것 쪽 이외에도 그런 뭔가 음악을 듣는 어떤 그 마인드나 이런 것도 이분을 뵈면서 이분의 음악을 접하면서 느끼는 게 되게 많았고 이분이 소개하는 추천한 음반을 통해서 또 다른 신세계적인 음악들을 많이 알게 됐고 안 그러면 제가 이분 통하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었던 음반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잘 못 보이시지만 이런 음반들이 다 이분이 추천한 음반들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?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분에 대한 자료 어떤 레어템들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요? 전 세계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저는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투머치 TMI가 있는데 요 얘기는 또 우리 썰은 또 다음에 썰이 많습니다 그럼 놀라운 건 아직 앨범 이야기가 리뷰가 다 안 끝났어요? 그런데요. 저 이러면서 마무리할 뻔했어요. 네, 그러니까요. 그래, 그럴까봐 제가.